깜깜한 밤 할아버지와 손녀가 걸어갑니다. 할아버지는 소녀의 팔목을 잡아 끌었고 따라가는 소녀는 어쩐지 잔뜩 주눅이 든 표정입니다. 마침 두 명의 여성들이 이들을 스쳐 지나갑니다. 잠깐 주춤하며 뒤를 돌아본 두 여성들. 남자를 바라보다 가던 길을 가려던 그때 소녀의 목소리가 그들을 돌려세웁니다. 두 사람은 곧장 수상해 보였던 노인과 소녀를 찾아 나섭니다. 지난 4월 20일 밤 10시 14분이었습니다. 서울 금천구 시흥 5동의 컴컴한 골목길에서 60대 남성이 아직 10대로 보이는 소녀의 손목을 잡아 끌고서는 어디론가 향합니다. 혜경 씨와 도모코 씨는 잠시 주춤합니다. 노인과 소녀가 어쩐지 평범한 행인처럼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밤 공기는 아직 쌀쌀할 때였는데 소녀의 겉옷은 한쪽 어깨 위에서 반쯤 흘러내린 상태였어요. 잠시 고민하다 다시 길을 가려던 그 순간 두 사람 귀에 소녀의 한마디가 와서 꽂혔습니다. 뒤에서 아저씨 아저씨 하는 거예요. 그 네. 여자아이가요. 얼핏 봐도 할아버지 뻘로 보였는데 아저씨라니 이상했습니다. 혜경 씨와 도모코 씨는 두 사람이 사라진 쪽을 향해 가봤지만 벌써 두 사람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찾으니 벤치에 두 사람이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일단 그 아저씨가 학생을 안으려고 하니까 저희가 그 둘이 사이에 들어갔고 이 여학생이 따님이 맞냐고 그랬더니 아니다고 했고 결국에는 뭐 사는 것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이여서 남자에게서는 술 냄새가 잔뜩 났고 남성은 소녀를 술집에서 만났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소녀를 보고 혜경 씨는 112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남성은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됐죠. 매의 눈으로 성범죄 현장을 잡아내고 침착하게 가해자를 경찰에 넘긴 두 사람. 혜경 씨와 도모코 씨는 사실 서울시 소속의 안심 귀가 스카우트였습니다. 이날도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 지원을 위해 심야 순찰을 돌다가 끌려가는 10대 여성을 발견한 거였어요. 두 사람은 소녀를 구한 공으로 경찰에서 감사장과 포상금을 서울시로부터는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연한 일을 한 거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아도 되나라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입니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야겠다. 만약 그때 그 골목길을 혜경 씨와 도모코 씨가 걷지 않았더라면 노인과 소녀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더라면 그랬다면 소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녀가 어디로 끌려가 무슨 일을 당했을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곳에는 두 사람이 있었죠. 혜경 씨와 도모코 씨가 소녀를 구하는데 특공 구슬 같은 게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두 사람이 가진 따뜻한 마음과 작은 관심이면 충분했고 그 덕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우리 사는 세상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건 영화 속 어벤져스가 아니라 혜경 씨와 도모코 씨처럼 따뜻한 마음과 관심으로 마을을 지켜주는 작은 영웅들입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아직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